여기 이색적인 데가 굉장히 많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또 빈티지 카페 같은 게 있네. 야, 여기 커피숍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아니, 반갑습니다. 가다가 네. 너무 특이해가지고 네. 들어가 봤는데 이 커피숍 굉장히 특이하네요, 사장님. 이게 엔트가죠? 예. 혹시 커피 뭐 괜찮은 게 있나요? 아, 커피 뭐 다 네. 되지만 유난히 맛있는 게 사이폰 커피가 네? 맛있습니다. 사이폰 커피. 사이폰 커피? 네. 그게 뭐예요? 이제 야, 알코올 램프로. 예전에 이거 저기 과학 시간에 쓰던 네. 거 아닌가요? 네. 알코올 램프로 이제 예. 끓여 올려서 예. 이제 진공이 된 상태에서 다시 끌어내리는 축출 방법이에요. 맛이 좀 특이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야, 여기 진짜 이거 뭐는 시나 진짜 시가 많이, 야, 이거 아주 완전 옛날, 없는 게 없네요. 없는 게 없어. 네. 야. 골목길 사이로 흐르는 따스한 감성. 걷다 보면 음악이 먼저 마중을 나오네요. 그때 그 시절 아날로그의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음악 마니아들의 사랑방. 꼭 나만 알고 싶어지는 이 동네, 숨은 보석 같달까요? 가게의 빼곡한 빈티지 소장품을 구경하다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아니 사장님 진짜 이거 어느 정도 모으신 거예요? 이거 엄청 많으시네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송실이 있었는데 아하. 그때 그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시네. 야, 이거 엄청 많이 모으셨다 진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 남성분 세 분이서 오늘 무슨 모임이 있으신가 봐요? 네, 우리 예. 목회자들이, 선교 관련 목사님들이 예. 자주 이렇게 오는 곳입니다. 아, 목사님들이세요? 네, 목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이게 이제 예. 여기 저희들이 오는 네. 목적이 있는데요. 네. 첫째, 커피가 맛있고, 아. 음악이 좋고, 또 우리 목사님이 네. 예,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라고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네. 아니 저한테 전혀 그렇게 티 안 내시는데. 아, 그렇죠. 예. 예, 용모를 보면 목사 같지 않은데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목사님. 아 정말요. 카우보이 모자를 쓴 목사님. 흔하게 볼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닌 듯하죠? 평일날 카페에서는 음악으로 교제하며 이렇게 자유롭게 찬송을 나누곤 한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본업에 충실한 목회자로 열정 충만하게 살고 있다는 이영경 목사님. 남들과는 조금 다른 목회 방식으로 세상에 다가가고 있다는데요. 아, 좀 독특하시고 괜찮으시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목사님이랑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네, 저희가 다가가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거부감 없이. 네. 방송실에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조회가 끝나면 LP판을 틀어줬어요. 이제 행진곡을. 그 음악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리워지고 그 음악을 듣고 싶고 이제 음악은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키트 사가지고 앰프도 만들고 수리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계에 대한 것도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습득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목사님이신지 제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알았네요. 아 그래요? 네. 제 이마에 써 있는데 어떻게 안 써 있던데요? 아니 어떻게 이게 카페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카페를 예. 하게 된 동기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빈티지 또 이 앤틱한 이런 것들을 혼자 네. 가지고 놀기엔 좀 아깝고 또 공유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네. 그 선교사님을 좀 후원하는 면에서 도움이 될까 하고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혼자서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아. 이 제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네.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손으로 직접 만들어간 카페는 이제 음악을 사랑하는 인천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이 카페를 통해서 정말 또 정말 선교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정말 그게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어떤 이게 네. 음악은 그 사람의 감정을 넘어서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파고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따뜻한 음악을 음악에, 들으면 네. 취하게 돼 있고 맞아요, 맞아요. 마음이 열리면 서로 이제 대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복음도 전해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처음에 근데 아니, 그럼요. 음악을 통해서 라이트 릴레이션십이 되고 나면 대화가 되거든요. 아, 그 저는 음악을 그렇게 정의를 해요. 음악은 혼자 들으면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근데 같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들으면 그게 진짜 음악이다. 이제 앞으로의 비전과 소망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도 인천에서 지금 또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목회를 네. 하고 계시잖아요. 좀 궁금합니다. 할 일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재능으로 이제 섬기면서 이제 뭐 음향 스피커 뭐 이런 거 수리도 하면서 뭐 어려운 교회들 탐방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그냥 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뭔가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교회 가는 길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마음에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또 우리 또 든든한 또 동역자분들도 계시니까 네.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이게 너무 좋아 보이네요. 네. 앞으로도 변치 않고 맛있는 커피 좀 많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는 글쎄요,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하신 가정에서 망나니로 컸죠. 망나니. 망나니로 컸는데 그 영업을 하러 가던 중에 중기 트럭에 맞춰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8살짜리 아이가 같이 입원해 있었어요. 7살인가 8살인가. 근데 그 아이 어머니가 늘 그 저녁이면 잠든 아이를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내 생각이 이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구나.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작은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죠.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다른 목회자분들보다 특별하게 학적으로 뭐 뛰어나진 않아요. 나는 다른 분이 없는 거를 부러워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다른 분에게 주지 않은 것 그거를 하나님은 나한테 주셨고 나에게도 어떤 매력을 주셨구나. 근데 그 매력이 일반적인 그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이제 중후한 멋은 없어도 동네 오빠 같은 목사.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님은 동네 오빠 같아. 목회자에게는 그 디그니티 좀 거룩한 면도 있어야 되겠고 좀 존엄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존엄성 뒤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다. 정직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꾸밈이 없는 목사. 솔직해지는 목사. 나는 그게 제일 숙제예요. 늘 꾸밈없는 모습이고 싶다는 어느 괴짜 목사의 소망. 그 무엇보다 솔직한 음악의 언어로 선한 영향력을 전해가기를.